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자,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환 본부장 올장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빌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메이드나 이제 뭐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빌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이제 도입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제나이드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행보들이 또 이제 발자취가 나타나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차트 자리가 또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에 이제 NFT 관련된 거래소를 신설하는 이벤트라든지 뭐 이제 P2E 관련된 게임들이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섹터가 계속적으로 이런 NFT라든지 P2E 관련돼서 부각될 때마다 사실 좀 주가의 이벤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데 관련된 게임과 거래소 두 개 다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같이 커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계사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NFT라든지 게임주 쪽에 대한 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도 게임빌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의 지분 보유도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시면서 게임빌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잘 살펴봤습니다. 김병수 PB님, 오늘 장에 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셨나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진단키트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 내내 거의 한 4천 명 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역대 이제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계속 상승을 이어지다가 대략 16%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코로나 매출이 모두한 관심사도 있다라는 뭐 레포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단키트가 많이 오른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창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이제 안정적인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비코로나 매출이 성장하고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북미 쪽에 캐나다와 미국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동시진단 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질병 같은 거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이번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승인이 될 수 있다면 시즌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진단키트 업계에서 좀 많은 강자로 남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체외진단 시장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진단 또는 분자진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진단키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시즌을 비롯한 이런 진단키트주의 좀 안 좋은 점이긴 한데 비코로나19의 진단 비코로나라고 표현되는 코로나를 제외한 진단키트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신제품 출시와 이제 사업 다각화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은 굉장히 유효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특징, 오늘 급등을 좀 보였지만 시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즌을 조금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제약선세가 뭐 사그라들지 않는 한 이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 섹터의 또 불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젠 분석해 주셨고 앞서 우리 하창 본부장께서 게임빌을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게임빌도 그렇지만 비덴트마저도 사실 시장의 좀 하방세에 좀 상관없이 연일 급등하고 있잖아요. 저 분석 좀 잠깐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12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금을 좀 조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빗세움의 대한 이런 추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창투사 종목군들이 실적도 엄청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런 코인 베이스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코인에 대한 시장이 뭐 거래소에 이제 좀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인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조금 거래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인수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좀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나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게 됐을 때 뭐 P2E라든지 이런 뭐 NFT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좀 재미없고 특징 테마로 좀 몰리게 됐을 때 이런 자금들이 또 코인 시장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시총들 그리고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앞으로도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는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덴트 뭐 기관도 계속해서 양호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우리 그 급등세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두둑두가 없다 보니까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 좀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당일로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이제 수급이 좀 붙어줄 때 접근해보는 건 괜찮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금요일장이라든지 조금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날에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빠른 현금에 대한 이런 순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뭐 조금 빠진 날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워낙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5거래일째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8%대 상승 무드인데 32,700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